저는 오늘 졸업식 사회를 맡은 연구기획부장 조우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황홀한 고백 이혜인.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하얀 찔레꽃의 한숨 같은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한자락 바람에도 문득 흔들리는 나뭇가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훤히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가 크는 한마디의 말.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 사랑과 기쁨 가득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배재고등학교 139회 졸업식을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졸업생 대비인 학부모님을 비롯한 모두 분들께서는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지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620장을 다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목장인 장운성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과 기도가 있겠습니다. 우리 배지학당의 교원이 담겨있는 마태복음 20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삼는다. 다 함께 손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을 사랑의 손길로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배제의 권한들을 각 가정에 생명의 선물로 허락하셔서 오늘날까지 어머니 아버지 손길을 통해서 땀과 눈물과 수고와 헌신으로 양육되어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곱게 자란 아이들, 이 배제의 교문을 들어선 3년 전을 기억합니다. 앳되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꿈조차 가늠하기 어렵던 그 시절 배제학당을 들어와 3년 동안 선생님들의 영적 아들이 되어서 영적 어버이가 되는 선생님들의 기도와 수고와 섬김으로 자라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3학년 139회 졸업생이 된 이 주님의 자녀들이 졸업을 하여 배제를 떠나는 축복되고도 아쉬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고 섬기고 돌보고 사랑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던 시간들, 그 어떤 10대 시절보다 대제에서의 3년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아나라고 고백할 주님, 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놓여있는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둔 자녀도 있고 본인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아들들도 있습니다. 다시금 재도약의 준비를 하고 마음을 다잡은 아이들도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인도해 주지 못하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인생의 출발점에 선 우리 139의 아들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인생의 길마다 넓고도 잘 포장된 인생의 길이 아닌 때로는 돌부리도 있고 때로는 장애물도 있고 때로는 멈추어 서고 싶은 만큼의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은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배운 배제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나가 다 가고 싶어하는 넓은 길, 잘 닦여진 길이 아니더라도 이 배제인들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도 갈 수 있다고 하는 도전을 배운 자랑스러운 그렇게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언제나 힘겨울 때나 고통이 찾아올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베이지에서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베이지에서 불렀던 찬송이 저들의 입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 도와주소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날 저들의 인생에서 황금빛 같던 기억들이 찾아올 때에 배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배제의 10만 선배들이 지금까지도 배제를 사랑하고 아낌없는 소원을 보냈듯이 139회 졸업하게 되는 주님의 아들들도 그 배제를 사랑하는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졸업하는 시간의 시작과 끝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곳에 함께 축복하게 찾아와 주시는 이사님을 비롯하여 전임 교장님과 그리고 우리 동문님들과 학부모님들,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함께해 주셔서 이들의 어려운 길, 장엄한 길들을 또다시 격려하고 축하하는 아름다운 자리로 빛내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영광은 주님으로 받아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다음은 졸업장 수여 순서입니다. 졸업장은 김태건 학생회장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졸업장을 모든 졸업생들을 다 일일이 손잡고 축하하며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도리이지만은 대표를 통해서 드리게 됨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은 여러분들께 일일이 다 악수하고 축하해드리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졸업장을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졸업장 성명 김태건. 위 사람은 고등학교 3개년에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2월 7일 배재 고등학교장 이효준. 네, 졸업을 축하합니다. 이 기쁜 날 부모님과 아들, 선생님과 제자 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일까요? 네, 다음은 상장 순서입니다. 시간 관계상 재단 이사장상과 학교장상, 감독회장상, 총 동창회장상만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이사장상입니다. 수상자는 민상원 학생입니다. 네, 오늘 사정상 이사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셔서 이효준 교장 선생님께서 대신 시상하시겠습니다. 교장장 3학년 4반 민상원. 우리 학생은 3년간 학업 성적이 뛰어나고 품행이 단정하여 여러 학생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를 표창합니다. 2024년 2월 7일 학교법인 배재학당 이사장 조보현 대단. 다음은 학교장상입니다. 수상자는 김동현 학생입니다. 네, 역시 수상은 이효준 교장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표창장 3학년 7반 김동현. 우리 학생은 3년간 학업 성적이 뛰어나고 품행이 단정하여 여러 학생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를 표창합니다. 2024년 2월 7일 배재고등학교장 이효준. 감사합니다.
장선입니다. 수상자는 전 2부 학생입니다. 시상은 태동화 기독교대학 감류의 성규국 총무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표창장 배재고등학교 전 2부 우리의 학생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눔과 섬김의 정신으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성실한 학교생활로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2월 7일 기독교 대한 감료회 감독기장 이철 대도. 다음은 총공창회 장상입니다. 수상자는 이서진 학생입니다. 시상은 총공청님이신 온일성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표창장 3학년 10반 이서진. 우리 학생은 3년간 학업 성적이 뛰어나고 품행이 단정하여 여러 학생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를 표창합니다. 2024년 2월 7일 배재학당 총동창회장 원필성. 네, 축하합니다. 이후에 다른 학장은 교실에서 담임선생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장 수여에 이어 졸업 축하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입니다. 네, 미리 준비하고 계셨군요. 예, 이효준 부장선생님의 졸업 식사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짧습니다. 일단 졸업 식사를 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만 먼저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을 잠깐 소개할 거고요. 두 번째는 졸업생들 여러분들 이렇게 잘 함께 동행하고 기도하고 지지하고 열정을 가지고 함께하신 선생님들과 그리고 부모님들께 가족들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졸업식을 빛내주기 위해 찾아주신 내빈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는 전체 내빈 소개를 마친 후 한꺼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학당 총동창회 원필성 회장님 외 각 기수별 대표분들이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죠. 박수는 한꺼번에 칠 겁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고요. 네. 네. 아, 박수니까 한 번에 시작이 되는데 뭐 편하신 대로. 네. 배재고등학교 전임 교장이신 오건태 교장님, 윤태훈 교장님, 김현수 교장님, 이재아 교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중학교 전임 교장이신 김문환 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배재중학교 강신원 교장님 오셨습니다. 배재학당 이사이신 태동화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배재에는 배목회라고 배재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의 회장이신 차재일 목사님 오셨습니다.
대제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권장혁 위원님 오셨습니다. 저기 화환도 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네. 대제고등학교 학부모회 장윤정 회장님, 정수연 회장님 외 임원진들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하셔서 인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총동창회 사무국 이창호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 민주당 진선미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빈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학년 졸업생 여러분들과 담임선생님의 인사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담임선생님들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신해서 태동화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배재학당 이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맞이해주십시오. 오늘 뜻깊은 졸업식을 맞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난 3년 동안 배재 동산에서 열과 성을 다해 학문 정진과 인격 수양에 힘쓰며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서 오늘 이 졸업식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배재학당의 위대한 교훈인 크고 작은 남을 섬기라는 이 교훈을 잊지 마시고 자신을 낮추는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전인적인 인재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배재인임을 명심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길 바라며 우리 모교도 최선을 다해서 명문학교를 이어가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졸업 후에도 배재를 위해서 애정어린 관심과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졸업장에 또한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졸업생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원필성 배재학당 송동창회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시절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학창시절 함께한 것들과의 잠시 아쉬운 이별을 해야 했지만 함께한 추억과 배움을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의 노력과 경험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어떤 노력에도 꿈과 희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동창회장으로서 저는 동문 여러분과 함께한 동창회를 더욱 발전시키고 특히 후배님들과의 우대를 강화하려 합니다. 함께 노력하며 서로를 응원하며 더 나은 동창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졸업생 여러분들도 배재 동문의 이론으로 관심을 갖고 동창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만 배재인의 모두가 배재인으로서 정도를 지키고 올바른 행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 대회함을 당부드리며 배재인으로서 크고 작은 남을 섬기라는 교훈을 항상 가슴에 새겨서 모든 이들에게 존중받는 배재인이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면 배재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책임 있는 자리에는 그에 맞는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배재 동문사회가 옳은 길을 가는데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님 교직원분들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전하며 새내기 졸업생 동문 여러분들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진정한 배재인의 이론이 될 것을 환영합니다. 후배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배제의 마크가 들어간 벨트인데요. 기념품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학생회장 김태권 학생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동상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모든 일의 과정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때 끝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준비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3년 동안 배지에서 갈고 닦은 실력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아름다운 품성이 있습니다. 배지의 정신을 밑거름 삼아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높이 비상하십시오. 이제 배제를 하나로 묶어주고 확인시켜주는 배제의 영원한 노래 교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졸업생, 내빈, 학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힘차게 배제 교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나가는 저들 위해 언제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졸업생은 교실로 올라가기 바랍니다. 이후 일정은 담임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학부모님을 비롯한 졸업 축하객으로 오신 분들도 교실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3학년 교실은 2층과 3층에 있습니다. 식이 끝난 후 모두의 안전을 위해 나가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 통로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내빈들께서 나가십니다. 그 다음은 평소처럼 졸업생들이 질서 있게 나가겠습니다. 학부모님과 축하객은 마지막에 안전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졸업생 여러분, 몸은 떠나지만 배제는 여러분 마음의 부양으로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 이것으로 아예 우리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배제고등학교 139회 졸업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실에서 이미 학급 졸업식 다 하셨죠? 네, 안 하신 반은 올라가셔도 되고 하신 반들은 안 올라가셔도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